제103주년 3.1절을 맞아 남가주 지역 곳곳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민회는 오전 10시 로즈데일 애국지사 묘소 참배 후 11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모여 기념식과 함께 독립운동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민회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는 권성한 LA 부총영사, 그레이스송 3.1운동 여성 동지회를 비롯 다수의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들의 후세들한테 우리가 유관순 열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뜻을 조금 더 기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지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또 한국의 민주주의 또 자랑스러운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또 자랑스럽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 총영사관에서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또 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시면 하는 바람이 오늘 3.1절을 맞아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우리 정부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념식에 모인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표왕규 애국지사 점령훈 의사 사위를 필두로 만세삼창을 외치며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나가자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는 광복회 미서남부 지회가 3.1절 연합단체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광복회와 LA 한인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을 비롯 각계 인사가 모여 독립 선언문 낭독과 3.1절 뮤지컬 행사 등을 선보이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진짜 행사 도중에 그 옛날에 희생하신 분들 생각을 하니까 좀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도 아까 좀 흘렸는데 일단 오늘 너무 아름다운 그 퍼포먼스들도 많았고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열린 3.1운동답게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개최한 3.1절 행사를 올해도 거행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단체장 여러분들과 또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3.1 정신을 이어받는 3.1절 행사를 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So we want to recognize the 103rd anniversary of 3.1절 because it'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us right now but for future generations when we talk about freedom and independence but we also want to recognize the fact that we're still a divided nation and so we also want to striv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pefully for reunification. 한편 3.1운동이 가지는 한민족 단합의 역사적 의유와는 달리 LA 지역에서는 두 단체가 동시간대에 서로 각각 기념식을 열어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와 광복회 미서남부지회가 각각 주최한 기념식에는 여러 한인 단체들도 나뉘어 참석하여 두 단체 간의 불협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뭐 어디서든지 다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거는 우리 한인 사회에 분열을 시키는 그거는 좋은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단체의 행사는 우리 광복회가 해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딴 단체가 하더라도 저는 상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한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없는 단체가 이런 독립단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3.1운동 행사. 한인 단체 간의 마찰이 조속히 아물어 가까이는 오는 광복절 내년 3.1운동 행사에는 독립정신의 진정한 의의를 되살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